주시오! 드디어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설날, 여러분께 먼저 큰절 올리겠습니다. 새벽돈 주세요. 지난 2019년 2월 8일서부터 그리고 3월 1일날 첫 개국하면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숨가쁘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대략 한 10개월여 보내면서 정말 행복하고 또 뿌듯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올 한 해는 더욱더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더 밀접하게 또 더 재미있게 또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하년서부터는 김성수 TV 성수대로가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일단 맛보기로 보여드렸던 꿈꾸기 코너, 특히 총선까지는 새로운 꿈꾸러기들을 초대를 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장윤진 기자와 함께하는 이슈 따라잡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또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이슈들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원래 월요일에 고정되어 있는데요. 장윤진 기자와 필요하면은 주중에라도 주말이라도 적극적으로 이제 만나서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이슈 따라잡기. 그야말로 속도와 내용을 모두 함께 만족시키는 이슈 따라잡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는요, 장윤진 기자하고 또 다른 걸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예능 시사쇼라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잠정적으로 제목을 김장쇼라고 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지어주셨으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언젠가 자 이런 제목 지우세요 하고 의견을 구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 코너 사실 들쭉날쭉 하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확실하게 경자년서부터는 고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함께할 패널을 여러 사람을 오디션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디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쑥스럽고 저 그렇습니다만 조만간 첫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인터뷰를 꽤 잘하거든요. 화제의 인물을 집중적으로 인터뷰하는 그런 시간들도 특화시켜서 한 주 안에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1호 특집 조만간 사순절 예수의 죽음까지 그리고 부활의 일일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 벌어졌던 그 사순절을 맞아서 이제 1호 특집도 다시 이제 부활시켜서 부활절까지는 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4.15 총선 이후는 완전히 또 달라지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또 개편을 4.15 이후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김성수TV 성수대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물 부어주신 대로 잘하면서 확실한 대한언론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이슈 분석 그리고 성실한 취재 성수대로의 미래입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경자년은요 정말 저부터도 쥐처럼 열심히 쓰시고 다니면서 구독자들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자년에 정말 특별한 복으로 정말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건재하게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살고 있으니까 또 제 덕에 여러분들도 그만큼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